原来中国是演唱了吧？演唱。我们接待外宾的话，需要向那个公安报备。韩国影城啊？哦对。护照我们登不了。어제 굉장히 热闹했던 현장. 와, 방에서 나오니까 엄청 습해요.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 타고 기차 타러 갈 겁니다. 택시 타고 한 20,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버스 타고 갈까 했는데 제가 버스 QR코드를 받아놨거든요. 타보고 싶었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你到是不是有交押金吗那你直接走就行啊谢谢谢谢谢谢其实都不用到前台微信说一声就行了啊是吗我的火车检票口是4A 5A 的话，就是我到那边直接进去就行吗？嗯，这个站比较小，它只有一个进站口。啊，是这样的，谢谢。然后还有那个，我是外国人，所以我使用这个打车 APP 的时候，除了先付之外，后付的也可以选择吗？可以。可以是吧？你选择出租车就都可以。刚才好像要的是手机号，但是我手机号是在韩国的手机号嘛，所以我那个换了手机卡，然后一直按着，我没有申请全球漫游，所以好像我刚才有点慌，一直按什么按钮，然后就是终于打到了您的车啊，只能出租车啊，明白了明白了。比如说你打快车哦，就只能在手机上付哦。在平台上付，好了，扫上了。咱这边下不去，这边不能下。啊，是这样的哦。再见，再见。谢谢你，谢谢。문도열어주시고도로쪽에서는그냥혼자내리면안된다고문열어주셨어요여권만있으면된다고하거든요기차역이조그마하다그랬는데안조그만데되게큰것같은데외국인통로가아마따로있을걸로예상이되는데지금옆에서는얼굴인식으로들어가는데많은분들이여기줄서고있거든요给我麻烦快点，我们要发车了。好，谢谢。어머나한국인이세요어얼른먼저가나는있어요여유가아한국인이시구나타시엔타요댄진감사합니다어디가세요정조가요어디가세요저진이진이혼자네근데걔친구때문에가는건데멋있다저사실잘못해요중국그냥그렇게잘하시죠중국은여기사세요아니요어제왔어요한국에서여권번호로안찾아지나여권번호를했는데잡으려고네요땡큐谢谢가자앞에계신분늦었대지금늦은분들이많아짐검사를하고이러니까요진짜그냥배낭메고는게제일편한것같아요진짜이게어떻게작은역이지 아까기사님이작은역이라고했네분명히엄청커요저는이제저혼자이렇게회사없이기차타는건처음이거든아니다옛날에했었구나회학이는정말오랜만에십몇년만에저혼자타는기차라서헤맬거생각하고엄청일찍나왔거든요2시간정도남았어거의2시간남았어커피도좀마시고밥도좀먹고이런거저런거좀먹고기다리면될것같아요싱거우니까맥주도이렇게있고요안마기에서또많이쉬시네요군든먹으러아까군든저쪽에군든집있다좀이따좀배고프면군든집에한번가볼게요여기서한국인을만날줄이야편의점한번가볼까요물가탐색약간기념품도많이있네이거오리온과자거든요2,000원정도카페라티이것도12원오리온이초코송이있다초코송10위안이건저간식인데손으로거들가지를뜯다한국어가재밌게나와있죠지금까지알리페이웨신페이그냥바로결제하는거있죠이런거는정말전혀문제가없어신용카드든뭐든다돼요다돼택시탈때가휴대폰인증을해야또그놈의휴대폰인증나미쳐버려이거는택시를불러야되니까한국에서못해보고왔거든요제가근데후불제가된다고아까말씀을해주셨고기사님이그다음에우버같은그런차들말고일반택시는다된다고하셨으니까후불제로한번계속택시를이제앞으로불러보겠습니다주로이제대중교통버스나지하철좀많이타보려고해요웬만하면편하게돼있으면또브리핑을해야돼어제진짜저더많이푹잘수있었는데너무너무졸리는데도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을 고프로 영상을 노트북에 옮기는 건 그냥 금방 옮기는데 제가 부루를 쓰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문서 편집처럼 돼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쓰는데 고프로 영상은 변환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 코덱이 다르대요. 코덱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고프로 10에는 있는데 고프로 11에는 없나 봐요. 제가 고프로 11인데 그래가지고 변환을 하나씩 하는데 제가 영상을 수십 개 찍었을 거 아니에요. 짧게 짧게. 근데 그게 한 두세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편집을 아예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용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또 새로 쓰게 된 캡컷이 있거든요. PC 버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C 버전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호텔 와이파이를 이제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중국 캡컷이 있거든요. GN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중국 버전으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영상을 옮겨봤더니 변환 없이 바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옮겨가지고 먼저 컷 편집을 대충이라도 한 다음에 블루엣에 옮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 영상을 아예 못 올릴 것 같아. 여행 다니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 또다라 지세라. 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카메라를. 여기 맛이 엄청 진해요. 맛이 카페라떼에 연유 좀 더 많이 섞은 맛. 달달하게 진해요. 여기서 지금 컵라면을 엄청 많이 드신다. 아, 나도 컵라면 좀 먹을까? 그러면은 같이. 왜냐면 여기 물 받는 데 있거든요. 컵라면은 천천히 먹도록 하고. 훈뚠집이 있더라고요. 네, 훈뚠 제가 좋아하거든요. 약간 굉장히 얇은 피 만두 같은 그런 걸 이제 훈뚠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나, 훈뚠집은 운영 안 해. 그럼 라면을 그냥 먹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자리를 맞고. 여기도 훈뚠이 있네. 그럼 훈뚠 먹어야지. 이빨 리가. 중국 식당에 가면은 대부분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고춧가루 양념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식초거든요. 익힌 식초, 중국식 식초. 제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에는 식초를 왜 먹나 싶죠. 근데 이런 국물 있는 요리에 이걸 넣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콤새콤한데 약간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 식초랑 좀 다른 맛이에요. 익힌 식초라서 되게 맛있어요. 아무튼 이 두 개는 정말 맛 대부분이 있어요. 아까 택시 부를 때 유심 바꾸고 막 난리 쳤는데 이거 다시 꺼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번호 인증이 너무 많아. 휴대폰 번호 인증이. 그래가지고 계속 바꿔야 돼. 이렇게 번호 인증 최대한 다 해오긴 했는데 택시 부르기가 또 어렵네. 그 다음에 이제 기차를 타고 나서 다음 기차표하고 숙소를 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그 다음 여정지로 갈 때 항공권이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요. 도착. 지금 고수가 둥둥 떠있는데 저 원래 고수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이번 중국 여행을 통해서 고수랑 좀 친해져 보려고요. 이게 약간 익숙해지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수가 중국인 친구들 중에는 깻잎 익숙하지 않아서 못 먹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깻잎 맛있잖아요. 또 익숙해지면. 그런 것처럼 고수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괜찮은데? 괜찮은데? 고수 괜찮은데요? 내가 마음을 달리 먹어서 그런가? 고수 괜찮은 것 같아요. 훈순이 땡기게 약간 손가락만한 훈순도 많거든요. 엄청 크다 여기는 진짜. 저는 이렇게 구워서 먹는답니다. 이거 얼마? 진토. 버섯 향이 확 퍼지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가 되게 살아있어 다들. 어머. 아, 내려가는 거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나 봐. 올라가는 거밖에 없네. 내려가는 거 막혔어. 저분들도 돌아가시네 오다가. 10분 전쯤이에요 지금. 여권 줄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권 줄로 잘 통과를 했어요. 아니 여기 왜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나 했더니 표에는 색깔 따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저기 위에 보니까 초록색 색깔 번호대로 쓰래. 색깔에 나온 번호를 보고 서세요 이렇게 나오네요. 12번 초록색이 이쪽이구나. 여기에 서면 돼요. 열차마다 색깔이 좀 다른가 봐요. 기차 도착. 시원하다 시원하다. 저는 복도 쪽이에요. 니가 준 동마. 就隔壁的对隔壁三二四二C对好谢谢谢谢三门二C二C 바로 식당인가 봐요. 바로 옆에 있네. 엄마랑 아기랑 같이 함께 자리를 바꿔드렸어요. 내일 표를 예약을 했는데 예약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만약에 확정이 되면 같은 역에서 타요. 이게 쭝저 똥짠인데 내일도 이 역에서 타기 때문에 이 역하고 가까운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숙소를 잡았답니다. 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되게 가까운 데거든요? 엄청나게 큰 광장이 나왔어요. 여기가 시광장. 와, 쌍둥이 빌딩 엄청 큰 게 나온다. 무슨 여기 이렇게 커? 기차역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커요.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여기랑 엄청 가까워.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방향이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네, 지금. 헷갈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저우. 저녁 시간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많이 습하지 않고 비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땅이 약간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여기 광장에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딱 봐도 여행객이잖아요, 가방 메고. 택시기사분들이랑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코앞이라고, 300m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네요. 여기 무슨 도로에 사선마다 이렇게 다 막혀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여기 앞인데 어머나 저기 앞에 딱 보인다. 이야 진짜 금방 찾았다. 진짜 여기랑 정말 가깝네요. 여러분 바이두지도나 고덕지도로 오시면 헷갈리지 않고 다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글 지도는 이제 안 나오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중국 현지 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하 아 벌써 왕상 미팅을 진짜 你是啥这个护照不知道我们登不登不了哦这个外国人无法入住吗我们等不了什么呢我们只能等什么呢哎我查的时候就是可以接待外宾的我选的是我们这边的酒店太小了接不了 분명히 외국인 가는 숙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예약한 거거든요. 웜에? 근데 안 된대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그러면은 얼른 다음 숙소를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호텔로 예약을 했고요. 거기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导航. 이为你开启北斗高京导航. 在红绿灯路口右转，进入新一路。你说直播呢？ 拍摄了那个我自己的这个视频啊，我也是想管理跑着做直播了呢。在这边直播的人多吗？也不是很多，入一户，外联中心那个地方，做直播。因为那晚上景色也好，拍照。走中间三车道。本身也是个地标性建筑，环境也比较好。入一户公园。入一户。啊，入一户。对。从这边进吗？进，晚上灯超漂亮。真的吗？那我今天晚上要去。我下车的时候，请您帮我打一下，可以吗？打字。可以，就那个如意户，如果。啊，如果的如。对，意思如意的意。意思那个意。意思啊，意思火呢？江湖的湖。啊，如意湖。前方红绿灯直行。 你是从山地方过来的？哇，我是韩国人。韩国人。对。你看中间穿的。走中间两车道，前方红绿灯直行。谢谢。300米处有一群女当地人拍照，请注意观察。就是。看不出来。看不出来。只有河南，你可以去拍一下那个地方的，就是可以了解了解这个公园的文化，那个法院地是吧？谢谢。 여기가 사진에서 보는 게 맞는디? 안녕하세요. 지린유련2号楼40번 동쪽에 꽂히나? 네, 네, 2号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게 약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느낌? 2号楼40번 请问一下这个酒店48啊是啊拿身份证就行吧接待外宾是吧可以三次你们来过一次吗因为我是外国人 你是外国人？他是外国人。哦，我上你上一次带过他，我也过了一次。生命信息是看哪一个？姓名这个。姓名。这是出生日期，还有那个。我也看不出来是哪个国家的。韩国。这里就是写着。你们那边的身份证号是哪个算是你们的身份证号？护照的这个护照号就是代表我们的身份证号。嗯嗯。好嘞，好嘞。我们接待外宾的话，需要向那个公安报备。啊。你是外国人。 那我看到不相关，就是啊，我们长得都很像。谢谢谢谢。然后这个就算是身份证号了哈，挺好的，你还能找到，你还能找到，这个找到。嗯，有的第一次来的话，他找不到在哪，是吧？嗯，对，就有点难度了。咱想住个高层还是低层？高层啊。上午个微信，咱俩你住期间有啥事儿可以直接跟我联系，我一会儿给你发那个 WiFi 密码，你到房间可以直接连上，送你两瓶水哈。谢谢。28楼可以吗？可以，太好了。住的好了，可以给我们好评哈。
当然，可以在广西那边拍摄图片给我们好的。好的，好的，好的。现在中国时间长了吗？延长。他说你来中国的时间长吗？时间长。时间长。不好意思，我听力不太好，好像是。不是，他说的不太清楚，主要是。现在中国多长时间了？ 我是昨天刚到的中国，然后但是我本科的时候还有那个上学在这边上学是吧？来过留学一个学期，然后交换学生也一个学期这样的。等于说是在中国停留的时间还是很短的。咱订的房间是梦里阁楼特价房，已经升级了两个级的级别的房间哈。好，谢谢。啥时候需要住了就过来就行啊。好的。到28楼以后，嗯，往这边走，到时候第三个房间2834。2834。嗯，我发给你了。然后钥匙。 不需要吗？不需要。这个是个密码，下面这个是个在那WiFi密码，下面是个开锁密码。你输入完这个数字以后，然后按警键结束，门就打开了。按一下那个把手就拉一下就行了。真好，谢谢。到28楼，往这头走，下了电梯往这头走啊。走。你这次是也是过来出差吗？哦，就是过来旅行，也是出差。因为我是也是那个怎么说视频博主嘛，所以呢也是拍。 就中国的各地，然后上传到那个视频网站，我个人的。哦，是这样的。你们挣的都是这种工资，这种钱哈。嗯。像我们没有文化，我们还这个钱，我们是挣不了的。我们只能出苦力。老板，两位老板。哎呦，别说老板了，因为疫情两年，很影响。就是啊。 그래서 위챗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 위챗으로 키도 주고 다 비밀번호 누르면 되고 여기로 와이파이 주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손 씻는 곳이 있고 아파트식이라 가지고 냉장고랑 세탁기까지 있어. 그다음에 와 책상도 있다. 대박. 아 여기서 나 편집하면 되겠다. 와 이렇게 생겨서 침대가 원래는 창문 없는 방이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건. 근데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셨대요. 28층 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오니까 발음이 확 달라졌어요. 중국어 발음이 사투리가 굉장히 센 그런 느낌이에요. 수건 쫙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슬리퍼도 되게 마련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 봉도 있어가지고 빨래해서 널어두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1층에 맛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쭉 둘러보다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